약하다 약해. 조금 더 주세요. 박수. 오늘의 첫의 가수입니다. 신경만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모두가 망해먹고 이 노래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노래 괜찮지요? 네. 인생은 모두가 꿈이여라. 그죠? 요즘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제가 테레비 방송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와보니까 처녀 총각들밖에 없네요. 그리고 우리 최경희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여자 가수 나오니까 뭐 준대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늘 만나러 오면서 한복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니까 세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 첫째, 부잣집 아들같이 보여요? 박수. 박수를 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박수를 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는 뚱뚱한 게 가려져. 그죠? 배가 안 나와 보이잖아. 그러면 인정하는 분에게 박수. 세 번째는 밑에 통풍이 잘 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좋은 노래.
많이 하셨고 가슴에 와닿는 가사말이 참 옆에 심사석에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즐겁게 우리 김재국 교수님과 함께 노래에 신명나는 신바람 노래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노래 잘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신경만 가수가 들려드릴 노래는 옛날 노래를 처녀 뱃사공 홍도에 울지 마라 청춘을 돌려다오를 굴비 엮듯이 몇 곡 엮었습니다. 전체 일어서 춤 한번 줘야지. 그리고 최경희 회장님 아예 봉투채로 준비 안 해. 지갑채로 준비하소. 지갑채로. 자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오늘 시작합니다. 박수로 약해. 박수. 하나 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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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뭐라고요? 진짜 대가리 다 꽂았는겨. 와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젊게 사시네요. 그죠? 제가 누구라 크던겨? 신경만. 이야 신경만 쓰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가수 신경만. 앵콜인가요? 네. 앵콜 소리가 작아서 갈란다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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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박수. 자 노세 노세 전원사 노세. 박수. 감사합니다.